창립 13주년을 맞은 예장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감사 예배를 열고 군선교 활성화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예배엔 총회 임원과 기관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군선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총회장 최기양 목사는 청년아 일어나라란 주제로 설교하며 군종 목사단과 군선교 교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 목사는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 매년 18만 명이 세례를 받는 군대는 그야말로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며 유럽의 텅 빈 교회당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군선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경 교정선교부 문장옥 목사는 향후 총회의 군선교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문 목사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연무대 군인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며 전역 장병들을 위해 지역교회와 군부대 교회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선교 후원회는 이날 군종 사관후보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군 복음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권면했습니다.